네, 이번에는 유니트 종이접기, 이 모빌 만들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종이로, 색종이로 만들어서 큰데 저는 이렇게 작은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주머니 접기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삼각주머니 접기. 자,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시고요. 다음에 펴서 반대쪽 세모 접어주시고요. 다음에 펴서 사각형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또 한번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펼쳐서 눌러주시고 뒤에도 똑같이 한 장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펼쳐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삼각주머니 접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날개 네 개를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유니트 하나가 끝납니다. 이걸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여섯 개를 준비해 주세요. 똑같이 여섯 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껴주고요. 또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껴주세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쪽과 이쪽 부분은 하나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밑에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들어갔죠? 자,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를 끼울 때 좌우는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윗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끼워 넣어주시고 윗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가 남았죠? 하나도 마찬가지. 좌우, 왼쪽, 오른쪽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으로 들어가고, 위, 아래는 원래 있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데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잘 살살살 툭툭 쳐주면서 넣어주세요. 좌우는 요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 종이의 위아래는 원래 있던 부분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넣어줘야
잘 맞물려서 튼튼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빌이, 유닛 모빌이 완성이 되죠. 여기에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매달아 놔도 좋고요. 이렇게 손으로 양쪽을 잡고 바람을 후 불어서 놀이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니트 모빌 접기 완성!